중국 최대 규모 쇼핑 대축제 광군제 11월 11일 하루 동안만 35조 원을 벌어들였다는 소식을 저희가 오전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불과 한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2주가량 진행된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초라한 성적표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이렇게 실적에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재 기자.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대해서 두 번 정도 리포트를 해드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결론은 뭐 실패였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차이가 뭔가요? 앵커님은 쇼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격 아닐까요? 그렇죠, 가격이겠죠. 네. 아무래도. 근데 가장 분명한 사실은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무언가를 반드시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싸지 않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중국은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재고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남습니다. 이걸 처리해야만 다음에 새로 들어올 물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재고 떨이의 개념으로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당일 배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배송 체계도 잘 돼 있고 땅도 좁다 보니까 재고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재고 떨이가 아니라 그냥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할인폭이 크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할인율이 이 평상시에 할인 행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히려 뭐 인터넷 살 때가 더 쌀 때도 있었고요. 네. 네. 지금도 근데 미국과 중국 일정에 맞춰서 국내에서 할인 행사가 열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한국 쇼핑 축제가 이제 중국이나 미국처럼 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요, 기간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미국처럼 명칭과 기간을 명확히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아, 이 순간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때만 제일 싸게 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명칭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 외에도 여러 가지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또 기간도 제각각인데요. 10월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11월에는 또 광군제를 따라간다고 또 세일, 연말에는 연말이라고 세일, 이러다 보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그리고 할인 품목도 생각보다 적어서 이 소비자들의 이 구매 욕구를 좀 자극하기 어렵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가장 통용되고 있는 명칭이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니까 또 이렇게 정부가 또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알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3년째를 맞다 보니까 아, 올해도 또 속을까? 그래, 한 번만 더 속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할인율보다 더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바로 할인 품목입니다. 10%, 20%의 작은 할인 품목이라도, 작은 할인율이라 해도 괜찮은 상품이면 그래, 이 정도면 뭐 할인이 되고 있으니까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해서 특별히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상품이 없다 보니까 구매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연이나 문화, 뭐 이 관광 쪽에도 무게를 두면서 이 차별화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매년 인기 아이돌들도 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저번에 엑소도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기 아이돌들이 왔었는데요. 문제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연은 결국엔 무료 관람인데다가 아이돌 팬층은 주로 10대와 20대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크지 않죠. 또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반드시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주의가 분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차라리 공연이 아니라 쇼핑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과 언론마저도 입을 모아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한국의 쇼핑 축제. 이 제기된 문제점들을 모두 면밀히 살피고 원조들의 사례에서 제대로 노하우를 배워서 정말 성공적인 쇼핑 축제를 정착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